저는 반디가 노니는 세상을 표방하며 22년 동안 친환경 무농약을 거쳐 10여 년 전부터 유기농으로 사과, 고추, 당근, 배추, 도라지, 더덕 등을 비료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반디 3종이라는 천연 약재를 이용하여 사과 등을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농사 짓는 것은 10여 가지에 15,0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요즘같이 농약과 비료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사를 많이 지으면서도 먼저 이렇게 돈을 벌고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앞으로 평소에 제 꿈처럼 반딧불이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환경과 생태계가 살아나는 농업, 또한 농업인들이 과다한 농약과 비료, 제초제 등으로 건강을 잃고 또한 그것을 먹은 소비자들도 건강하지 못해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이런 현상을, 친환경 농업을 하면 환경도 살아나고 토양도 살아나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농부 자신도 이렇게 살아나고 소비자들, 사회가 이렇게 좋아지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사과 중 부사라는 게 품종입니다. 부사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렇게 수확을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병든 자국은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예쁘게 이렇게 커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풀을 키우다 보니까 환삼능쿨이 사과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네요. 저거 이렇게 까꾸랑이 풀이죠. 피부 같은 데 닿았을 때 굉장히 가렵고 따갑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제가 친환경 농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게 반증이기도 하죠. 여기에는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볏짚입니다. 예, 볏짚을, 벼농사를 짓고 볏짚을 이렇게 수거해서 나무 밑에다 이렇게 깔아주었고, 이 볏짚을 깔아주기 전에는 표고버섯, 패배지라고 하죠. 표고버섯 찌꺼기.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남은 찌꺼기를 갖다가 나무 밑에 수십 개씩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아마 이 땅은 지금 토양 산도를 이렇게 측정해도 중성에 가까운 이렇게 토양이